군대를 좀 쌓아요. 근데 얘가 나가면 이거 내리면 갈데 없잖아요. 아까 그렇게 노리셨더라고요. 상대방 면상 줄 때. 그죠? 이거 올라간 거 내려서 잡으셨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은 못 올라가는데 여기 갈대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고 갈대가 정 없다. 그러면은 일단 밑으로 빠져야 돼요. 이거는 포갈 길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상을 두려고 한다면 아니면은 이거는 상을 여기다 올리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포 가는 게 나아요. 예. 면상을 두려면 처음에 좀 짜고 두는 게 좋아요. 모양을 갑자기 두게 될 때는 그 필요할 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면상 두는 게좀 애매했고 상이 차라리 여기 가는 게더둘게 많아요 지금. 아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12시 지나서 여러분 추천 또 누를 수 있어요. 추천 또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희 우리 방도 여기서 들리죠? 추천 눌러주세요. 나는 원래 기보 다시 갖고 하고 응? 비비버 돌군이라고? 응? 아니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넘겨서 쫓고 먹으니까 일단 또 먹고 상이 나갔고 이제 이거 노린 거고 붙이고 마가 이제 또 나갔네요. 마가 나가서 여기를 포를 쫓고 이게 마가 여기 나갈 때는 얘가 다시 내렸을 때 빠질 때가 있는지를 보호가 됩니다. 항상 수를 둘 때는 상대방이 둔수의 의미를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 응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수를 둘 때는 한 수를 둘 때는 그 다음 수도 한번 생각하고 가면 좋아요. 이렇게 만약에 마가 나갔을 때 얘가 쫓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갈 데가 있나 얘가 가서 활용도가 있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두면 좋거든요. 왜 책은 먹었어? 여기에서 일단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단 쫓고 여기에서 막 포가 여기 갔네요. 이거는 왜간 거예요? 포가 갔고 여기에서 갔고 마가 나왔는데 이제 이 상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 포가 뭐 비키던지 아니면 이거 당장 상 노리는 거는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거는 포를 내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서 그냥 바로 취했다. 바로 취했다. 마 이게 점수는 아시죠? 점수가 어느 게더 많은지. 이거는 이거 양득하시려고 마로 먹고 포로 먹고 조를 아 그렇게 되신 어차피 거예요? 뭔가 먹힐 것 같아가지고, 기왕 아 뭔가 먹힐 거 이제 먹히겠구나. 그냥 투신을 하자. 그쵸 이제 이게 중앙 이게 내려오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놓는 거? 가면 얘가 이걸 못 먹죠 얘가 말을 상을 못 먹죠. 근데 이렇게 둘수 있긴 하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신 것 같긴 하고 이런 것도 노려지니까 이렇게 이게 포가 여기 간게 조금 실수예요. 여기 간게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 그 드렸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상이 길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여주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네요. 이렇게 와도 내리고 해가지고 이 마가 보호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잡아먹었을 때도 이렇게 가면은 여기 또 상이 하나 더 먹는 거죠 마대하고서. 그래서 요거가 지키긴 좀 어려웠겠네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마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통 여기 밑에 조리 보호해줄 때 올라가요 보통 요 등마가. 혹시 면상 드실 거면은 면상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수순들은 계속 근데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 수순 잠깐 알려드리는 건 잠깐인데 직접 더 보셔서 비슷한 실력에서 승강급으로 그러니까 많이 더 보시는 게 지금은 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포징 같은 거는 조금 가르쳐 드리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수포 올라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막아 올라가는 건좀 무리수가 있고요. 여기 저게 좀 올라가는 거. 그렇네. 그리고 이렇게 놓고. 여기서도 이거 드리면은 안 돼요. 이거를 희생되니까 이게. 다 뚫리거든요, 이거 먹으면. 이것도 다 죽거든요. 이런 김을 하나하나를 좀더 소중히 생각하시길.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계속 그 상대가 먼저 나올 때까지 나가지를 말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어떻게 뭐 약간 방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런 거는 계속 더 봐야 돼요. 이게 수익기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거든요. 실력 그렇죠. 느는데. 근데 이제 많이 안둬 보셨으니까 좀 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쵸. 대회에서만 두려워하시면 되고 지금은 지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더 보세요. 지금 요거 한 게임에선 한계가 있으니까 카카오 장기 설치하시고서 하시면은 그게 제일 대구 두기 편하실 거예요. 아, 물론 저는 지금 한 게임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제한이 그래도 돼 있다고 하니까 한 게임이랑 카카오 장기가 룰이 비슷하거든요,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뭔가 지금 또 대구군 한 판은 더 하시긴 애매할 것 같죠? 12시 넘어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12시가 넘은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제가 지금 장기 머리가 여기가 충전이 안 돼요. 12시 넘어서도 충전이 안 돼요? 한 아까 그몇 시간 남았다고 아직 한 7시간 더 남았어요. 오늘 처음 출전한 거로부터 24시간 뒤인가 보다. 그죠? 한 24시간까지는 아니고 그 아니 몇 시간 그 기다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오늘 대국 더는 안 되시겠네요. 그러네요. 아쉽네요. 방송하실 거면은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시고, 저는 컴퓨터로 할 때는 이제 모모의 플레이어나 녹스나 블루스택 이런 거 이용해서 그러면 그렇죠. 어플 받을 수 있거든요. 다 아시겠네요. 네, 그걸로 해서. 녹스는 네, 깔아는 안 돼. 방송에서 하면 그 뭐냐 녹스 화질을 떨어뜨려 놓고 해야 돼 가지고 아, 그래요? 왜요? 그게 그 스펙이 그렇구나. 그렇죠. 방송 장비를 좀 잡아먹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 모모의 플레이 체크 혹시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아닌가? 뭐 모모의 플레이어요? 그걸로 해서 하거든요. 근데, 뭐, 블루스택으로 해도 똑같고, 뭐, 그래요. 네. 일단은 네, 프로그램은 좀 네, 일단 한번 찾아는 볼게요. 네. 살펴보시고, 해보세요. 아무튼, 오늘, 방송 같이 해서 즐거웠습니다. 좀 아, 네. 근데, 그쵸. 이렇게, 마지막에 연락을 해서 한게좀 아쉽네요. 아, 또, 그러네요. 대회 직전에 기회가 되면 또 시간 맞으면은 같이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카톡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고요. 아, 네. 이따 낮에 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세요. 네,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를 방송 아니 디스코드는 꺼야겠죠? 네네네, 디스코드 여기서, 네.
네, 오늘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에서 닉네임 장기두는 미미라고 활동하는 그 송은미 프로 기사세요. 프로 2단이시고 그 BJ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멘토 BJ로 배정이 되셔가지고 오늘 한번 이제 저녁 한 저녁 먹을 때쯤에 서로 연락을 하다가 지떼님 그 승우님 오늘 방송 켜시네요 해가지고 그 그럼 한번 그 맞춰볼까요 해가지고 그래서 탐방을 오셨어요. 탐방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게 하셨고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장기 대회를 몇 분이나 참가를 하는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아까 그 이번 대회 그 담당하는 그 태공님이 잠깐 들어오셨거든요. 운영자님이. 운영자님이 잠깐 제 방송 들어오셨는데, 몇명 출전하는지 물어볼 걸 그랬어. 아, 16명이래요? 아, 그러면 그 멘토 BJ가 총그네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명씩 배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네 명씩일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 바쁘실 거예요, 저분도. 이게 일일이 그아 공지 떴어요? 공지 떴으면 금방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 아프리카 TV는 금방 찾아보면 나오니까. 떴구나. 그 방송국 알거든요. 생활정보 공식 방송국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예. 네. 잠깐만요. 어차피 그한 게임은 제가 머니가 올인이 돼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 캡처를 좀 바꿀게요. 오, 현수님 나오네? 잠깐만요. 씨, 몇번 봤던 분들 꽤 나오시는데? 잠깐만요. 한번 화면 캡처를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 근데 뭐냐 네임드 BJ 분도 꽤 나오시는데 현수님도 나오시고 송병구님도 나오고 위드웅님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아 저는 네임드 아니고 이노님도 나오네. 그래가지고 아 위드웅님은 지난주에 독도골드 멘트도 봤는데 위드웅님 독도골드 멘트 봤었는데. 그 송명구님 그분 아니세요? 그 게임 하시는 분 아닌가? 내가 알기로 그 게임 하는 분으로 아는데 그 맞죠? 스프로토스. 그리고 위드웅님은 두산베어스 편파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이렇게 16명이라. 어떻게 그래도 16명이 채웠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원수가 16명이고 일단은 근데 이게 그 낮에 하거든요? 아, 그쵸. 그 아마 16명을 잘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요. 아, 이거는 그 PC방에서 일반인 대회 하는 거고, 이건 BJ 대회 하는 거고. 이건데, 이게 그 경기가 낮 2시 시작이에요. 낮 2시 시작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 공식 방송 그
공식 방송 그 테마 이슈 그 노출 그 시간 때문에 아마 16명을 줄인 것 같아요. 낮 2시 시작이면 다행이네. 그 왜냐면 요즘 금요일에요. 금요일 점심 방송 때그테그 김이부님 그 테마 이슈 올라가잖아요. 요즘 그 이슐랭가이든가. 그래서 아 이거 컨텐츠 시간 겹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했는데 아 시작은 2시구나. 그 사이에 갔다 오셨구나 저방에. 어 이쁘시더라. 그래가지고 그 아, 2층이 아니고 3층에서 하는구나. 그 이게 프리겁 스튜디오가 2층 그 우리 독도 골든벨 했던 거기가 2층이에요. 거기가 완전 그 오픈 스튜디오 돼 오픈으로 돼 있고 거기서 공식 방송을 할 때는 그 뭐냐 방청도 올수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이 금요일에 프리겁 2층을 못 쓰는 이유가 그 금요일에요. 그 스타 리그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아마 고정적으로 스타 리그가 있을 거야. 공식 방송이 그 스타크래프트 2 그래가지고 아마 못쓸 거예요. 그리고 보통 3층에서 그거 있었어요. 고인물 게임 대전. 제가 고인물 게임 대전도 그몇번 나갔었는데 아는 사람하고 같이 출전한 적 있는데 그 본선에는 못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테트리스 본선까지는 못 올라갔었어요. 몇판 이겼었는데. 그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그 뭔가 해볼 만한 대회 있잖아요. 그런 대회는 제가 인간하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프리겁에서 했던 그 대회 뭐 이런 것 중에는 물론 그 내가 펌프 쪽으로 그 아는 사람들끼리 그 있었던 그 2016년인가 그때 그 퇴물 펌프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회를 하기 몇달 전에 그 이제 공식 세계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세계대회 그 국대 선발전에 출전했던 사람들은 못 나오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현역들은 못 나오는. 거기서 16강 한번 들고 그 하여간 뭔가 대회 같은 건좀몇번 나가요. 그좀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쪽. 그러니까 좀제 방송 컨셉하고 아주 안 맞으면 안 나가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 일정이 됐고 그 여러분들 혹시 이 대회 말고요 그 뭐냐 그 잠실 오픈 스튜디오 있죠? 이거 오픈 스튜디오 아마추어 대회 네 이거 그 PC방에서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며칠 뒤에 할 거예요. 그 잠실세내역하고 종합운동장역 사이에 그 잠실 스튜디오 있잖아요. 그 잠실성당 근처에 네 그래서 그 이거는 PC방에서 하는 거라서 아마 한 게임 서버로 아마 할것 같고 이거는 그냥 4인 1조 리그전 기물 점수구나. 기물 점수구나. 그래서 대국 중 핸드폰 사용도 안 되네. 역시 그 독도 골든벨 할 때요 그 BJ들 다 핸드폰 꺼가지고 그 의자에 다 갖다 놓고 골든벨 했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하여간 그게 있고 이거 근데 와
일단은 모르겠어요. 제가 1라운드를 통과를 할 수는 있을까나. 1라운드 통과가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 네, 감사해요. 아, 지금 그 저분도 그아 아직 제거뭐또 코멘트 하고 계시나? 아니면 뭐 다른 분뭐 하고 계시나? 하여간 그렇구요. 예, 저는 지금 한 게임 장기가 머니가 올인이 된 관계로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연습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 뭐냐, 제가 그 장기 컨텐츠, 그 이번에 컨텐츠 준비하면서요 좀 프로그램들을 몇개좀 찾아봤었어요. 그몇개좀 찾아봤었고, 자아 이거 창 크기 줄일 수 있구나. 오케이, 한 4대3 정도로 줄일 수 있나? 알파고, 솔직히 알파고는 내가 못 이기죠. 그러면 이제 좀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캡처하는 거 깜빡했다.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일단은 이거를 한번 써볼 거고, 일단은 제가 그 카카오 장기를 지금 녹색다 안깐 이유가 그거예요. 그 녹스로 하면요 CPU를 좀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 조절. 아, 이거 컴퓨터 게임 두개 하는 거구나. 새로 시작. 세대구. 아, 반복수 하지 말라고? 어, 잠깐만요. 어, 해설 입력도 있네? 아, 해설 입력은 이건 그거용이구나. 규정의 반복수가요, 그, 한 게임 장기가, 그, 뭐냐. 여러분들 그한 게임 장기가 그거잖아요. 그, 한 게임 장기가, 그, 반복수 한 2회인가 3회인가로 그,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아, 초기 모양. 그리고 아, 선택. 사람이 초. 수준. 일단은 최하수부터. 메모리 할당은 좀 내릴게요. 메모리 할당은
아, 창 독점 캡처돼서 안 보인다고요? 잠깐만. 독점 캡처 좀 해제. 마우스 포인터? 이게 마우스 포인터를 내가 그 숨겨야 되는 이유가 마우스 포인터를 그 드러나게 하면요. 이게 리소스가 좀더 많이 나가요. 면상을 좀 한번 상대를 해볼까? 아니, 이거 옵션 좀 맞추게요. 그리고 코어 개수 낮출게요. 코어 개수 한 개만 돌아가게 할게요. 왜냐면 이게 코어 8개의 풀 옵션이거든. 아래 진영이 초. 그리고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음성 여자로 갈게요. 네. 음성 옵션 여자로 가고. 그리고 그 컴퓨터 포기 허용. 아, 이거 지금 판짜기가 됐구나. 선택. 사람이 초. 그리고 이게 아닌데? 아, 멘티분 지금 아직 방송 그 진행 그 하고 계시네요. 아직 지금 제 방에 그제 방도 지금 접속을 해 계시는데 지금 새 판이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아, 편집 취소. 그리고 오케이, 됐어. 네. 자, 그러면 한번. 야, 바로 두는 거 봐라. 멍군. 잠깐만요.
뭐야? 쟤왜 이거에 대응을 안, 아, 안 열어놨구나, 내가. 나가고. 그럼 여기 가만히 있고. 이제 찾길도 열고 뭐지? 귀마? 상을 좀 옮겨볼게요. 뭘로 가지, 그 다음에? 미끼 건네는 거 봐라. 한번 날라볼까요? 내가 이 수를 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역시 포를 먹지는 않는군요. 그러면 장 장군을 때려버릴게요. 멍군. 야, 저 음성지원부소. 가면 안 돼. 이거를 가면 안 되고. 이거를 뭘로. 자, 뚫어볼까요?
뭐가 앙대야? 지금 은미님 카톡 와가지고 어느 길로 나가야 될까요? 혹시 지금 내가 이 근데 여기서 지금 선택으로 옵션 들어가면 안 되죠. 응.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뭐야, 이거 하라고? 전구 버튼 없는데? 아, 이거 이 포를 어디로 이동을 시킬까요? 아니면 투신을 해버릴까? 살을 하나 빼버릴까? 살을 하나 떼고 포를 희생을 할까? 아니면 일단은 뺄까요? 일단은 뺄까? 도움받기? 이거 하라고? 왜?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도움받기 누른 거거든요. 저거를 왜 하라는 거지? 상을? 상을 주라는 거야? 아, 미끼. 장군. 내 이럴 줄 알았어. 장군. 장군. 아니야. 아, 장이라고? 아, 뭐 하나 생각났다.
와, 뭘다 막아놓냐 이놈은? 물 수가 없어. 뭘 어디로 가야 돼? 한 이쯤부터? 여기? 그래서 여기서 차를 막은 다음에. 장군. 여기서 장이라니까. 왜 저기 포를 절로 가라고 하지? 왜 포를 이수거든요? 장군, 장군, 그래야지. 멍군. 장 때리고. 아, 그 다음에 살라고? 장군, 멍군, 멍군. 장군, 장군. 아, 말을 비키고 포장을 때리라고? 멍군. 그러면 이거 먹으라고? 장군, 장군. 아하. 멍군. 그러면 장군, 장군. 아 이걸로 때리라고? 멍군. 장군, 장군. 너무 저수를 늦게 알려주는데? 아 이렇게 뭐라고 그러라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일단은 첫 판으로 돌아갈까요?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이번 거는? 좀. 그리고 이번에 면상을 한번.
내가 면상 작전 한번 봐야 되겠어. 컴퓨터의 면상을 때려버리고 싶다. 포를 저기를 그대로 갖다 놓을까요? 아니면 포를 돌려 놓을까요? 지금 내가 생각 중인 게 있거든요. 아, 그냥 찾기 열라고? 아, 제가 이제 드디어 면상을 시작하는구나. 아, 상 나가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요 상황에서 포로 장 때려버리면 안 되잖아. 차가 못 나가잖아. 그쵸? 아, 나도 면상하라고? 뭐야? 왜 덤벼라 이거지? 이래도 상관이 없구나. 그거 먹으라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아, 이제 포가 돌아오라고? 아, 그럼 그냥 먹으라고? 그럼 아, 미리 여기서 막아놓고 시작하라고? 뭔 짓이야 이건? 미리 빼라고? 도대체 뭐길래? 이쪽이 차가 없으니까 쓸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게. 저쪽이 지금 그 상마가 안 나갔고 상마포가 그대로 있고 지금 이쪽이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포, 아! 좌우쌍포. 그다음부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라고. 뭐지? 아. 그러면 이제 장군, 내 이럴 줄 알았어. 장군. 혹시나 했어, 혹시나 했어. 그. 멍군. 아, 먹어도 되겠구나. 여기서 약간 좀 의아한데요? 아, 뭐 먹으면 안 죽는 건 알겠는데. 그다음 역시 치고 빠지기.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 압박을 하는 거죠. 장군, 멍군. 왜지? 여기서 차가 차를 먹으면 마한테 먹히고, 마한테 먹힐 거 아니야. 응? 장이 안될 텐데. 아, 해도 손해볼 게 없다고? 그럼 먹힐 거 아니야. 아, 털어버리라고? 예상대로군. 그럼 털면. 엘리자. 컵 먹고. 아, 먹고 받고? 뒤집기 하라고? 알아서 알아 이거야? 힌트를 안 알려주네. 아, 술은 넘겨버리라고? 왜 돌아오라고 하지?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쉬라고만 하냐? 나는 쉬기 싫은데. 하나 아빠. 근데 한수식이 어떻게 눌러요? 응? 자꾸 한수시라고 하니까 지금 귀찮아 죽겠어. 끝내고 싶은데. 또 돌아오라고 할거 아니야. 그치. 아, F8. 뭐야?
비겼대요. 뭔가. 왜요? 아, 기물 점수로? 그러네, 내가 20점이네. 이번에 옵션을 근데 지금 이거 세대국으로 해가지고 아니야 지금 아까는 복귀를 할 만한 게 아닌 게 내가 그 그냥 컴퓨터가 어느 수를 좀 하는지를 그냥 한번 내가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뭔가 이상했던 부분 복귀 약간 그렇게 하기 뭔가 좀 약간 의미가 없어. 복수하지 말라고? 다른 거 지금 옵션 보고 있는 거예요. 놓는 소리, 먹는 소리, 이건 뭐야? 그러면? 미민